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자문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7월 22일 목요일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요. 네, 자주적으로는 어제 도지 완전 십자 도지 형태로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은 또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저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런 데는 좀 괜찮은 반등 구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우려와 다르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이고, 뭐,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때는 또 반등을 줄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 글쎄요. 다시, 힘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더 매수 강세죠. 네. 매수가 조금 더 강합니다. 매도세보다. 매수가 조금 더 강해요. 이 차트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찌되었든 매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또, 뭐, 내려오면은 또, 이렇게 조금, 여기까지 안 기다렸다라는 거는, 특별히 이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지수에 따라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눌림목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진입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뭐 치고 올라갈지 이런 매물대를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은 조금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위치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보니까 4만원? 네, 40층, 4만원? 4만원은 글쎄요, 4만원은 34,000원대 뚫으면 가겠죠? 네, 34,000원대 뚫으면은 아마 4만원대는 전반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여기 사이가 뭐 비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어있죠.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34,0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면 갈수 있다는 관점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전적으로. 분명히 끼는 있으니까요, 이 종목이. 네. 네, 아마도 단기적인,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종목을 이제 공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간 급등주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이 구간에서는 급등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급등주 성향의 트레이더들이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어떤 좀 차분하게 그렇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라서 좀 관점이 많이 다르죠. 여기랑 여기서의 접근한 트레이더들은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를 가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어떤 뭐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고 계속 이런 데 돌파하면은 또더 올라간다라 생각해서 베팅하고, 이 안에서도 여기서는 최소한의 한 1분에서 5분 봉 안에서 모든 트레이딩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이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60분 봉 정도를 바라보는 트레이더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조금 더 느릴 수밖에 없죠.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흐름은 네,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다라는 관점이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현대차. 네, 명신산업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테슬라 주가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치고 올라갈 자리에서는 못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죠, 지금 테슬라는. 차트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차트가 변화가 없어서 좀 재미가 없긴 한데. 네. 과연 근데 테슬라도 근데 원래 예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게 진짜 오랜만이죠. 이렇게, 이건 대세 상승이죠. 대세 상승. 대세 상승이고,
원래 한몇년 동안 재미가 없었던 13년도부터 뭐한 19년도까지 한 6년, 7년을 재미없게 보내다가 그게 이제 몇년 만에 거의 19년도, 20년도에 대세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시세가 그래도 진짜 강했다라는 거죠. 진짜 강했다. 근데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들은 그 방향성이 한번 잡으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른다라는 관점이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딱히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랑 좀 사이클이 다르긴 하죠. 그냥 근데 그 명신산업이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테슬라가 탄력은 높습니다. 올라갈 때는요. 네. 근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안에 있는 사이클들만 좀 판단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여론 대가도 지금은 저항이죠. 네, 저항이고. 과연. 네. 일단 20일선은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까지는요. 네, 21일선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살피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매일매일 저희 김용지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월 19일, 7월 1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네, 9시까지 네, 그 사이에 리딩이 상당히 많죠. 네, 자, 여기 9시부터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세코, 그 다음에 자한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네, 종목들마다 현재가 기준 매수 5,5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 5,715원, 손절가 5,3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가에 달성했다, 목표가에 터치하게 되면 달성했다라고 추가적인 리딩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절가에 터치하게 되면 손절가에 터치했다라고 예, 명확하게 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쭉 올라와 볼게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AP 트레이더 밑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주식이 포트폴리오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네, 이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거를 본다라고 해서 주식을 완전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수익을 크게 본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섹터를 전반적으로 실시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 받아가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